안녕하세요. 네. 떡 좀 주세요. 떡. 갑자기. 우리 여기 현진이 301회 새로 이사 오신 분인데 유튜버예요. 예. 그래서 유튜버로 스튜디오로 지금.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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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평소에 친구랑 놀질 않아요. 저는 술도 안 먹고 그래서 유흥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저랑 같이 노는 사람은 여자친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거 하느라 바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친구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대답은 예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남자, 여자로 딱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성스러운 남자가 있고요, 여자 중에서도 굉장히 남자다운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이렇게 칸을 나눴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남성 호르몬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20대, 30대, 제가 볼 때 30대 중반까지는 제대로 생각이 안 됩니다. 게다가 제가 생각할 때 남자들의 놀이 방식은 여자들이랑 굉장히 달라서 그 재미를 추구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이런 남자가 여자들이랑 순수하게 재미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제 경험과 저의 빅데이터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즉 남성 호르몬이 많이 사그라들면, 그러니까 30대 중후반 이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을 보는 지평과 시각이 조금 달라지면서 여자친구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여사친이라고는 없었다가, 저 여사친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예쁜 여사친 있죠?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를 제가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죽는 사람도 심지어 생길 정도로 인연들이 굉장히 소중해지는 나이대가 되거든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삶이라는 전쟁 속에서 아직까지 생존해 있으면서 본인의 하는 일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관록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말이 통하는 부분도 많고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제 생각에는 여사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냐면 여기는 친구가 가능합니다. 남자 중에서도 조금 여성스러우신 분들, 그러니까 즉 스펙트럼에서 가운데 쪽에 몰려 계신 성향이시면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를 가르는 경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좀 다른 것 같긴 해. 여자들은 친구가 잘 되더라고, 남자들이랑. 근데 남자들은 사실 힘들어요. 이건 진짜 솔직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남자분들. 순수하게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남자분들 중에서도 여자친구 많은 사람 있어요. 요 안에 드시는 분들, 요기를 딱 나누는 이 기준이 뭐냐, 축구. 그러니까 공놀이 일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 쫓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요.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이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성향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남자와 여자는 과연 친구가 될 수 있냐? 될 수 있다. 남자 입장에서 35세 이상일. 두 번째는 공놀이를 안 좋아하는 남자들이라면 이성 간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맥! 인맥은 이런 거예요. 때 되면 소고기 보내고, 문자 보내고, 명절 때 카드 보내고 카드는 뭐 친구끼리, 어쨌든 간에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액션을 주기적으로 취하면서 한쪽의 일방적인 계속 연락함, 한쪽만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런 걸 보고 이제 인맥이라고 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다 인맥 관리를 당하고 있을 겁니다. 자동차 딜러한테 문자 오는 거, 거래처 사장님한테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서 무슨 뭐 술집 웨이터한테 문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인맥 관리는 영업이에요. 그리고 영업은 당하는 사람이 내가 영업 당하는 거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연락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위치를 잃게 된다면 연락도 끊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이자 영업이니까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뭐 나중에 향후 5년의 큰 그림을 봐서 뭐 잘 나가는 그룹에서 뭐 끼고 뭐 인맥 관리를 한다? 그거는 인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업이에요. 뭐 자기가 실력을 키우면 인맥관리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뻔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실력이랑 상관없이 인맥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실력을 뭐 얼마나 키워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인맥이라고 할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인맥관리를 하는 사람이 진짜 몇몇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거대 광고 기획사의 팀장님. 다음에도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충성 뭐 이런 문자를 보낸다든지. 제가 그런 일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인맥관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인맥이에요. 인맥에 대한 환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맥 없어요, 대학생들은. 어렸을 때 내 친구들, 그 친구들은 그 당시에 이제 학교도 같이 다니고 똑같이 다 초등학생이었고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었고 같은 전쟁을 치르던 어떤 일종의 전우였죠. 그 중에서도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마고 유랄 친구가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41세가 된 이 입장에서 진짜 30년 전이야 친했었던 그야말로 로맨스를 함께 나눴던 브로맨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정말 사랑에 맞지 않았었던 그 친구들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일단 그들이 치르는 전쟁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분야에서 뭐 이제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치열하게 이제 생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친구들은 이제 각자의 직업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세계가 달라졌고 싸우는 전쟁들의 양상도 달라서 예전만큼 공감할 거리가 굉장히 떨어지죠. 게다가 둘째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애와 와이프가 우선입니다. 저만 해도 지금 뭐 제 일 하느라고 너무 바쁜데 굳이 시간을 내서 옛날만큼 공감이 되지도 않는 옛날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유부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그럴 시간 있으면 식구들이랑 점점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년기를 함께 보내면서 그렇게 끈끈하고 그렇게 친했었던 친구들을 지금은 이제 분기별로 한 번도 만나기도 힘듭니다. 그 한 번 만나는 것도 진짜 겨우 시간을 맞춰서 진짜 장소도 딱 중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의 여유도 없고 실제로 생활인이 딱 되면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도 부양하고 막 이래저래 막 스트레스 많고 그러니까 사는 세계가 너무 달라서 약간의 이득이라도 그러니까 이득이라는 게 뭐 이를테면 정보 새로운 정보 공유가 된다. 뭐랄까 건수가 없으면 이제 정말 사람 만나기가 순수하게 사람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장이 너무 달라져서 지금은 이제 내 옆에서 싸우는 전우들이 더 중요한 거지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건 있어요. 옛날 만나면 옛날에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서 격식 차릴 필요도 없고 이제 그것조차도 안 만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베프라는 것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 가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죽고 못 사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인생의 파도를 제대로 맞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파도를 제대로 한번 맞게 된 이후에 그 친구들이 근데 친구가 남아있고 뭐 어쩌고 하는 개념 자체가 되게 구려요. 그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답답해. 저 지금 라이브 방송 준비해 주기 위해서 엄페어가 찾아왔습니다. 세팅을 도와주고 있어요. 너무 고맙죠? 나오고 있어요? 어. 싱어송라이터 엄페어. 싱송라 엄페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구독자가 너무 없어서 좀 와주시면 좋겠어요. 몇 명이야? 지금 뭐 600... 나랑 결국 친한 사람들은 요즘에 자주 만나는 데일리 베이시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렉강형, 인테리어 프라이데이, 피부과에서 박주영, 미용실 원장 오영환, 그리고 뭐 엄페어도 있는데 엄페어는 오랜만에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랑 제일 친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만나는 빈도가 제일 잦고 그 다음에 저를 매개체로 만났으니까 이제 런업이라는 관심사가 좀 비슷하고 좀 공통적으로 할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서로 무언가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다 이 동네 사람이니까 뭐 이런 면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에 대해서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존중이 있어요. 저 사람도 저 사람 영역에서 생활인으로서 열심히 싸우고 있고 그런 존경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 위에서 이제 되게 편하게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와 쟤는 저 분야에서 되게 잘하네.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조금 소원해지더라도 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좀 바쁘겠구나. 안 됐다.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막 내가 막 이 사람한테 뭐 안 됐기 때문에 너라도 엄청 도움을 줘야 된다는 뭐 부담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원해진 당사자도 살다 보면 그런 거지. 이렇게 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짬이 있는 예, 그런 지금 관계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옆에 싸우는 전우가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너무 참혹하고 힘들기 때문에 전우가 뭐 부상을 입었다든지 다친다고 해서 내가 삐질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친구 사이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진다고 해도 뭐 기분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그만큼 서로한테 별로 그렇게 기대가 없는 전쟁이 워낙 참혹하고 힘드니까 그리고 인생살이가 전쟁이죠 사실. 그런 되게 쿨한 관계입니다. 오히려 이런 쿨한 관계에서 되게 전우애가 돋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와 제일 친한 사람들은 뭐 이런 되게 뭐 비즈니스 관계도 아니고 사실 동지의 전우애 뭐 이런 느낌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뭐 되게 편해요. 아마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
오늘 라이브의 첫 번째 손님이십니다. 강우렉 형님 오셨습니다. 유바. 형, 제가 질문이 있어요, 근데. 형님은 제 친구입니까? 형이지. 이 정도면 얘기가 다 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와우. 저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인생 혼자인 거는 너무 이제 기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커넥션 이런 거를 어렸을 때처럼 꿈꾸고 그런 단계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되게 기대감이 없어진 만큼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친구 하기가 되게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딱 느낄 때는 되게 친한 친구는 없는 것 같지만 애지간한 사람들이랑 이제 다 친구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친구도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밖에 나왔습니다. 저를 누가 초대를 해주냐면 녹차, 현대백화점 녹차 입점했었던 오차야미 때에, 그때 뭐였어 너? 오차야미 때 이사였어. 이사였었으나 지금은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려고 하고 있는 저의 시청자. 지금 오늘 만난 지 두 번째입니다. 그죠? 친구예요? 어, 친구입니다. 형님이시죠? 밥 사주면 형님? 네. 내가 얻어먹어도 그런가요?